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6시 24분 발사가 확정됐었는데요. 설비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이후로 아쉽게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1,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실제 임무를 수행할 실용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된다는 점에서 앞선 발사 때와는 큰 차이가 있었죠. 누리호는 총 6번 발사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1, 2차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었고 세 번째 발사부터는 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는 안타깝게 실패했고 2차는 대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내일 이후로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 꼭 성공해서 우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없어졌어. 뭐가? KG 신개념 리스형 할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부담 없어졌어. 60개월 차량 할부 납입금 1일 1만 원대. 거기다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엔진 오일 교환 5회. 5년 뒤 차량 가치도 보장해주니까 부담 없이. 토레스, 티볼리, 넥스턴 스포츠까지 5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달 서울에서 풍기인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잠시 후 풍기인견 발전협의회 이형근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열린 안동에서 광주와 미얀마를 만나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세미나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 토요일 지역에서 정말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저는 안동시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행사 소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좀 기네요. 안동시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추진단 출범식. 네, 여기에 다녀오셨군요. 자,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여러 번 기후위기 주제를 다뤘는데 안동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소식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날 행사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동시와 안동시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안동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이끌어 나갈 안동시 2050 탄소중립선도도시 실천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예. 이 안동시 추진단에는 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동환경운동연합, YMCA, YWCA, 뭐 새마을분여회, 상공회의소, 또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공공기관까지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엄청 많이 참여했군요. 네, 정말로 많은 단체들. 예. 다양한 단체들이 뭐 민간 함께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권기창 안동시장, 김영동 국회의원, 또 이기필 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무려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협약식,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참석자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하면서 예. 이렇게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이 지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고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어린이 시민이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편지 낭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편지 낭독까지 예, 아주 큰 행사였군요. 자, 그 편지 낭독 시간 그 뭐 어떤 내용이었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후 위기 문제 어른들에 대한 당부라는 주제로 안동 서부초등학교 어린이 회장의 편지 낭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기후 위기의 피해는 어른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의 특성인데요. 예. 그런데 기후 위기 원인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어른들이 그렇죠. 예. 어른들이 뭐 많은 책임을 하는데 피해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이게 불공평한 상황인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이런 기후정의 문제 해결도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야 한다는 관점인 기후정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후정의에 대해서 허승규 대표가 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전에. 네. 선진국 개도국 예를 들어주셨죠. 선진국이 기후를 망쳐놨는데 그 피해는 개도국이 있어서 더 많이 보는 것이죠. 어린이와 어른은 마찬가지 관계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일명 세대 간 정의, 아하. 세대 정의라고 하는데 예. 기후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부초등학교 어린이 시민의 편지를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이 많은 반성과 책임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자,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른들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잠시 복습도 좀 할 겸 탄소 중립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뭐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탄소 중립하면 말 그대로 중립이죠. 예, 탄소 배출과 탄소 뭐라고 할까요? 탄소 흡수? 아, 예. 배출과 흡수를 똑같게 만드는 것, 그 탄소 중립이죠? 네. 네. 예.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예. 날이 갈수록 기후위기 문제를 알아봐주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생소한 분들이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그 인간들의 막대한 탄소 배출인 거죠. 예.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등하게 맞추어서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한 500 정도 되면은 네. 흡수량이 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50 정도가 초과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2050년까지 똑같이 맞추려면은 한 500 정도 되는 배출량을 한 1,200으로 낮추는 것이고 네. 흡수량을 50인데 뭐 나무도 심고 숲도 만들어 가지고 100에서 15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이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해가 쏙 됩니다. 지금 인류는 탄소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뭐 배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 또 기후재난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자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겠네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 배출이 나옵니다. 네. 그 지난 1만 년 동안 1도가 올랐는데 최근 150년 동안 1도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사실 자연적 변수가 아니라 그 산업화라는 인간들의 활동으로 오른 건데요. 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사람 체온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6.5도인데 체온이 네.
1도가 오르면 37.5도가 되죠. 예. 근데 우리 가족이 1도가 오르면 아유 체온이 올랐구나가 아니라 어유 괜찮아? 병원 가야 되지 않겠어? 말하잖아요. 예. 1도가 올라도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데 2도가 오르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을 가야 되고 예.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예. 지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1도 오른 자연적 변수 말고 산업화 이후에 1도가 올랐는데 굉장히 많은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버리면 뭐 폭염,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 이 막대한 피해가 바로 인간들에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그 합의한 게 바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교해서 1.5도 이내 제한하자. 아, 2100년까지 네. 1.5도로 제한하자. 지금 이미 1도가 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0.5도만.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자고 쓰면은 네. 한 2040년 경에 도달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한 2030년까지 지금의 수준을 한 50% 정도 줄이면은 이제 겨우 1.5도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경상북도, 안동시 뭐 전 세계 국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가 네. 지구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자, 배출과 흡수 똑같이 만들자는 건데,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이건 뭐,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니까요. 여기 맞서서 우리나라 정부, 경상북도, 안동시 등 전국 곳곳에서 탄소 중립 실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 토요일 안동시의 이 탄소 중립 실천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안동시도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서 기후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들어 있고요. 예. 특히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넘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천한다. 안동 시민 모두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예.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지원 뭐 등등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하겠다. 또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선도적으로 기후행동 하겠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선언하고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선언.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실천일 텐데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매번 뭐 선언문에는 좋은 얘기를 담는데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탄소 중립 실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선언을 잘합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 선언문 다 좋은데 네.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민간 차원의 활동이 있고요. 정책 변화가 있는데 먼저 민간 차원은 이런 광범위한 시민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는 활동인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 오늘에서 기후위기 주제로 떠드는 것도 일종의 어떤 캠페인이자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행정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요.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예. 부총리가 경제기후부 장관이에요. 아, 부총리가 경제기후부 장관. 네, 그러니까 개별 경제정책을 예. 기후위기 관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임하는 뭐 그런 그 거죠.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도 기후부총리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볼 수도 있고 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부시장 아니면 최소 국장급에서 탄소중립 실천도시, 뭐 영양군, 안동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뭐 교육, 농업, 교통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적 관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간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강조를 해 주셨고, 허승규 대표가 자주 얘기했던 그 버스 타기 좋은 안동,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이런 것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을 교통 정책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후위기 시대 녹색교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대중교통 정책은 탄소 중립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면, 아, 교통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 수송 분담률을 낮춰야 되고, 예, 그럴 거면 대중교통이 편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개별 정책 기획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정책 앞에 녹색을 붙여서 녹색 교통정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의 그 청송군 내 그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아, 예, 복지나 이동권 정책이기도 하지만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교통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교통 말고도 교육, 농업, 경제, 에너지, 주거, 자원순환, 뭐 쓰레기 매립, 이 모든 분야가 탄소 중립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내용이 너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허승규 혼자 해서 될 게 아니라, 예,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공무원분들이 함께 더 많은 실천과 상상력을 분야별로 펼쳐나갔을 때 말로만 탄소중립 실천도시 안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실천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안동시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 추진단 출범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 광범위한 시민 교육, 또 캠페인 등등 해서 우리 모두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당부도 아까 그 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부도 꼭 새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쇼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네 얼굴 왜 그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왜 그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어?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백신 인력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시원한 풍기인견 생각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름을 앞두고 풍기인견을 많이들 찾으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풍기 인견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달 서울에서는 풍기 인견 서울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풍기 인견 발전 협의회 이형근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풍기 인견 서울 페스티벌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아, 네. 풍기인견 서울 페스티벌은 2007년 서울 여의도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시청 앞 광장이랑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개최했던 영주시 특산물 풍기인견을 선보이고 알리는 페스티벌입니다. 예.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페스티벌을 새롭게 단장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네. 4년 만에 서울을 찾아가지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풍기인견을 알리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7년부터 열린 행사였군요. 서울의 뭐 여의도 공원, 시청 광장, 청계천 광장 등등에서 열렸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올해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풍기인견 서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자, 다음 달 2일과 3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예,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군요. 아, 이렇게 광화문 광장 1원에서 펼쳐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먼저 오랜 역사가 담긴 풍기인견 소개하는 전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예. 다양한 풍기인견 브랜드의 참여로 친구류, 의류, 소곤류, 소품류까지 한 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6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는 개막식과 풍기인견 패션쇼에서 하는 다이나믹한 탭댄스 공연으로 시작으로 해서 풍기인견과 대마 복합직물 원단을 이용해서 제작된 의상들을 처음으로 패션쇼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패션쇼도 하시고. 예. 네. 또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이제 풍기인견 자연염색 체험으로 나만의 스카프 만들기 행사도 하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시원한 풍기인견과 함께 즉석사진 촬영할 수 있는 풍기인견 인생샷 이벤트도 진행 예정입니다. 아우, 예, 준비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예. 아, 예. 인파들로 좀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 금토. 예. 자, 풍기인견 하면 뭐 에어컨 원단이다, 아이스 실크다, 이렇게 불리면서 특히 여름철에 인기가 많은데, 풍기인견 자랑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풍기인견은 100% 나무에서 추출한 펄프로 만든 순수 자연 섬유입니다. 예. 그래서 기타 화학 섬유에 비해서 인체에 훨씬 유익한 웰빙 섬유로 할 수 있고요. 예. 풍기인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냉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입었을 때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착용 시 촉감이 상쾌해서 여름철에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땀 흡수력이 탁월해가지고 수분 배출이 잘 돼서 땀을 많이 흘려도 몸에 감기지가 않고요. 또 친구로 사용해 보시면 정전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나 애들이 아이들이 땀띠가 났을 때 착용하게 되면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여름에 이보다 좋은 섬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도 여름에는 예. 꼭 인견 그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예 안 덮고 잘 수는 없고 뭐라도 덮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자, 풍기인견 하면 전국 생산량의 뭐 70% 이상이 풍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 풍기가 이렇게 인견 특산지가 된 건가요? 아, 네. 풍기인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네. 1910년도부터 그 이북지방에서 정확히 말하면 평안남도 연변이나 덕천 등지에서 견직물 직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거 이 풍기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 예전에 그 정감록이라는 그런 예언서를 보시고 예. 이 동란이 전쟁이 났을 때 안전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지역이 풍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래요? 많이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예. 아, 그래서 평남 지역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군요. 예, 예. 평안남도 예. 예, 지역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제 기술은 이제 있으시니까 예. 풍기로 내려오셔서 한 1936년도부터 풍기읍에서 최초로 이제 인견 생산을 시작했고요. 예. 한창 전성기 때는 뭐 풍기 시내 골목마다 다 공장이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
네네. 그런데 이제 2000년까지는 주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고요. 예, 예. 근데 2000년 초반부터 나염이나 뭐 염색이나 이런 가공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되고 예.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연변 덕천 등지에서 그 일을 네네네. 하시던 분들이 1936년에 대거 이제 풍기업에 내려와서 생산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네. 이제 풍기 인견이 이렇게 특산물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풍기 인견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뭐 다른 네. 뭐 옷감 뭐 소재와 어떻게 큰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인경은 캐나다나 북유럽 등의 이제 주로 이제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로부터 나무를 이용해서 그 나라들에서 아. 이제 펄프를 만들고요. 아, 그럼 나무를 다 이렇게 수입해 오는 겁니까? 캐나다 북유럽 등에서? 아, 사실은 이제 그 펄프 형태로 된 걸 수입합니다. 그쪽 펄프. 나라에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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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펄프를 녹여서 원사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사를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지 원단 형태로 짜고요. 예. 이 원단들을 염색이나 나염 등을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원단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단을 또 저희 숙련된 봉제 장인들이 옷 형태로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제품이 완성되는데요. 예, 예. 이게 뭐 말로 표현하면 몇 단계 안 되는 것 같은데 으흠.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쳐서 옷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캐나다나 북유럽 등에 이제 있는 나무를 이제 펄프 네. 형태로 일단은 수입을 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네네. 다 이거 저 생산하는 거죠. 뭐 외국산 네네, 이런 건 전혀 없고. 네네네. 아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좋은 풍기 인견인데 처음에는 뭐 색깔이 좀 밋밋하다라고 해서 양복 안감 정도, 뭐 속옷 정도로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다양한 색상도 있고 또 신소재를 첨가해서 무척 젊어지고 또 다양한 용도로 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이 인견이나 섬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전 세계에서 100% 인견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인견을 다른 섬유와 혼방하는 용도 내지는 안감으로 사용하지 예.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그 외출복을 만들어 입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뭐 중국 쪽도 많이 입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이 재직하는 기술이 예, 예.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견을 이제 짜면서 계속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예, 예. 그쪽 나라들은 이런 산업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이 100% 인견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쪽 나라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또 이게 제한된 사용처에서 제한된 이유가 예. 뭐 인견이랑 섬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성의 단점이 좀 있거든요. 아, 단점. 뭐 예. 단점이 네네네. 어떤 게 있죠? 단점이 이제 예전에는 인견 특유의 이거 컬러에 약간 촌스럽게 나온다 아.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알락달락하고 그래서 네, 예, 예. 그리고 뭐 구김이 심한 점이라든가 구김? 아니면 세탁시 내구서 약해지는 점. 세탁시에 물이 들어가면은 조금 내구서 약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런 약점을 안고 판매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또 시원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판매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예. 저희도 이제 제품 개선을 많이 해서 각종 원사의 가공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섬유의 혼방 내지는 뭐 후가공, 프린트 방법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감도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지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탁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게 뭐 제품군도 다양해져서 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속옷, 침구, 각종 액세서리 등 예,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져서 소비자들이 예.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촌스러운 컬러감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구김 같은 것도 인견 옷 같은 건 약간 구겨져야 더 멋스럽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또 그게 입을 때 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탁할 때도 인견 옷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얇은 소재라서 그냥 손으로 오물조물 이렇게 빨아도 되겠죠?
굳이 뭐 세탁기 돌리는 것보다. 신견이 때가 안 타는 성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세제를 풀어서 물에 한번 흔들어. 그렇죠. 흔들어서 이렇게 빨고 털어주면은. 맞아요. 예, 뭐 냄새나 그런 뭐 그런 얼룩 같은 게 없습니다. 자, 풍기인견의 발전이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죠. 아, 예, 그렇죠. 풍기로 일부러 이제 인견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특히나 여름철에는 뭐 이쪽 지역으로 오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인견이 아무래도 여성 의류가 중심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견업 종사자들이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들, 특히나 또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많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봉제 산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풍기인견은 지역 특산물이다 보니까 100% 국내 봉제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아, 100% 국내 봉제. 예. 근데 기타 메이저 브랜드들을 보면은 생산 장수가 조금만 커지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죠. 해외 봉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국내 고급 봉제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저희 풍기인견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런 풍기인견 인기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될 텐데요. 풍기인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아,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양질의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 친환경이나 아니면 탄소 제로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섬유들이랑 혼방을 통해서 새로운 섬유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각종 인증들, 특히나 유럽 기준 인증들을 취득하는 것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개별 회사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대한민국 인견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기 인견 소식 알아봤습니다. 풍기 인견 발전협의회 이형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상승 추세네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예. 분석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가 올라간 39%로 나타났고요. 오. 거의 40%에 육박한 결과입니다. 예. 부정평가는 2.9%, 약 3%포인트가 내려와서 57.9%로 나타났습니다. 아, 긍정 39, 부정 네. 57.9% 이렇게 나타났군요. 그러니까 한 4주 전, 한 달 전, 뭐 그때만 해도 30% 깨지느니 마느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 많이 올라갔군요. 네. 자, 뭐 아까 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외교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나 부정평가 이후도 지금 외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외교가 아니 외코로 분석을 합니다. 예? 왜 뭐라고요?
왜 코입니다. 왜 코? 네. 뭐예요? 아니, 왜 코? 여교장, 아, 알 것 같다. 코차로 발음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이거였습니다. 네. 이게 응답자, 특성별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예. 이 충청권에서 올라간 걸 보면 대체로 이제 중도 성향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것보다는 외교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슈퍼위크 다양한 외교를 또, G7 정상회의에서 했고, 또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국내로 왔고, 또 계속해서 좀 이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 시점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런 예. 내용들이 이제 다분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현상. 그래서 중도층에서,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외교 효과를 보시는 코는 뭘까? 눈, 코, 입의 코가 아닙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네. 네. 20대, 30대 MZ세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 코인 파장으로 이탈한 23대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옮겨왔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안동현 씨 청취자분들께서도 예.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왔으면 아니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이 옮겨가겠지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옮겨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 지금 지지율의 이 대결, 경쟁하고 있는 국면이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나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 보수층에서는 중심, 예. 또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해서 진보 쪽에서는 중심 이렇게 대결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 그 반사 이익을 최근에 이제 외교나 또 중소기업 이렇게 또 최근에 중도 외연 확대를 위한 행보들은 뭐 치맥 파티도 하고 네. 또 치맥 이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자극을 주면서 MZ 세대를 흡수하면서 지지율을 반사 이익까지 얻어서 올라간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올라간 이유 왜 코 두 글자 네. 또 신조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교와 코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그만큼을 국민의힘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최근에 중소기업과 경제 상생 미팅도 했었고 또 불법 야간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강조했고 뭐 이런 것들 다 중도층을 향한 전략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면 역시 중차도 들어가지만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중도층 쪽도 연결돼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중도 외연 확대. 전광판을 안 본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실은 전광판을 뭐 비서실의 조언이 됐든 많이 보고 있다. 또 우리 네. 분명히 찾았을 때 우리 안동 MBC 방송도 들을 거예요. 워낙 한국인께서 방송 진행을 잘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들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TK 지지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상당히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야관이나 야간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는 집회하면 분명히 그게 뭐 합법적이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불법이다 또 이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게 되면 서울에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광화문 쪽에 지금 소음 측정기들이 다 또 준비가 돼서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경찰청에서 집회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규정을 넘어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따로 발언까지 했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또 MZ세대가 최근에 이제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적으로 와 있는 그 부분을 노린 이 전광판 더 예의주시 전략 포석이이다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사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거 이 얘기 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시찰단 예. 시찰단 지난 일요일에 가서 이제 금요일에 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5박 예, 5박 6일이라고는 하지만 예. 실제적인 시찰은 어제와 오늘 23, 24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찰을 하고 있는데 아 여기
보니까 산무시찰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예. 시료 채취 너도. 없었다. 그 오염수를 예.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이게 뭐 검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없죠. 시찰단은 숨어 다니고 있죠. 지금 예, 매스컴 지금 다 기자들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배제한 이 시찰 과정에서 언론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시찰. 이건 뭐 하나만한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소리가 너무 많네요. 지금 최장 칼크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네. 물론 그런 이 사람의 이 건강과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소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이슈의 파장에 대해서 범위를 측정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하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예고되어 있는 리스크고 또 이슈겠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 내각회의에서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2년 뒤에 방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거의 종착점에 와 있으면서 6월 초에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그로시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021년도 그렇지만 2020년부터 계속 방류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해왔던 인물이에요. 예, 예. 네. 그 직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10년간 재임했던 사무총장이 바로, 아마노 유키야,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IAEA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쉽게 이 과학적 검증이, 이른바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그대로 국민들의 안심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얻었던 학습효과가 200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 이제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지난 한 일주일여 가까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감성 연관으로 안전 또 괴담 이런 이야기 논란 계속 불안한 이 감성 연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화이크님 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겠죠. 예. 뭐, 이거 오염수, 뭐, 검증도 검증이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번 시찰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현실이 됐네요. 이 얘기를 했죠. 수입 재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시찰단에게. 예. 참, 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일본에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금요일날 귀국하는 유국희 단장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게다가 예, 예. 정부기관이거든요. 예. 과연 유국희 단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오죽했으면 이제 감성연관의 유국희 단장의 이름까지도 연관어죠. 빅데이터 연관에 이제 등장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금요일날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검역도 있을 테고 이제 WTO에서 판결 자체도 우리가 일단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잉크님 말씀대로 일단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지리적 위치 그것도 남쪽 지방의 우리 또 동해 또 경북 지역이죠. 울진 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항 바로 이런 부분에 그 우려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나 이 불확실성이 커져갈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이슈에서 얼마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정부가 잘하느냐 야당과도 소통을 잘하느냐 이 대목이 앞으로 중요한 전체 이슈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에 있어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삼중수소니 뭐 스트론튬이니 뭐 이런 오염물질들 이런 게 사실 네. 뭐 배종찬 소장님이나 저나 사실 우리는 먹어도 상관없네. 이게 조금 조금씩 쌓이는 거니까 사실 50대 이상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들이 문제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예. 뭐냐면 이제 저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괴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차분하게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일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 우려 때문에 이 검역도 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사능 측정 기구를 뭐 수산물 어산 수산물 시장마다 다 설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자칫 우리 수산물도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이나 괴담적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해소하느냐, 우려를 네. 우려를 해소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 뭐 그 왜 우리 뉴스 시간에 왜 시찰단 명단 공개도 안 하고 네. 뭐 숨어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공항도 왜 저 비행기도 다른 편을 이용해서 가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한편 그 시찰 단 21명 갔는데 그 단장 빼고는 다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 왜 저렇게까지 할까 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 단원들도 아 우리가 여기 왜 왔나 그냥 시설 둘러보러 왔는데 그 오염수 검증하러 네. 간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둘러봐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21명이나 갈 필요가 있나? 그 본인들도 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일주일 동안.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허위권님 말씀대로 네.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듭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쟁으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과학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사소통을 하는가. 우리가 2008년도에 가장 더 치명적이었던 부분은 의사소통이 아예 단절되는 명박산성 바로 장벽이었죠. 불통의 네. 장벽이 더 국민들에게는 크게 마상 이런 건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빅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2008년 시점에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안이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여야가 소통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그 무엇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 정당 지지율 예. 그 수치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같은 개요기 때문에요.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2% 포인트가 올라간 38.5%로 나타났고요. 예. 민주당의 하락폭이 꽤 큰 편입니다. 4.6%포인트가 내려온 거의 한 5% 가까이 됩니다. 42.4%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40%대 초반의 수치는 유지하고 있는데 한때 상당히 40%대 후반까지 갔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온 것도 20대가 민주당 지지율에서 무려 12.9%가 하락했습니다. 가장자산 이 암호화폐 코인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30대도 민주당 지지율에서 8.5%포인트 하락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또 김남국 의원이 잠적 상태이기도 하고 관련된 추가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리고 함께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돈봉투나 이재명 대표 자신을 둘러싼 이 수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해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금 너무나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있어서 일단은 국민의힘 38, 민주당 42 이 정도 예. 지지율로 나왔다는 네. 거. 김남국 코인도 그렇죠. 돈봉투 사태도 있죠.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이 예. 청구가 됐는데 이것도 뭐 체포동의와 가결 여부 이것도 좀 많이 저 관심이 좀 가고. 여기다가요. 아 지금 시간이 네. 다 됐네. 지금 말씀 못 드릴 네. 것 같은데 부천시 의원 그 성추행 의혹 그 보셨죠? 맞습니다. 이것도 CCTV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중도 무당이 이탈하는데 치명적인 너무 치명적이고 다른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관련된 뭐 성윤리 빌리 또 도덕성 논란 예.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 이슈입니다. CCTV에 너무 노골적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유, 뭐 네. 의원직 사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있어서는 네. 안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